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변에 아까 이제 착한 분, 진짜 착한 분이 있고, 예, 본인 그 가치관적으로도 착한 분이 있고, 그냥 나는 그냥 착하다고 생각한 분도 있었는데, 착한 분들인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착한 경우도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런 사랑하는 것만큼의 대가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 대가가 들어오지 않고 불균형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분노가 쌓이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저요 저한테 착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착하다고 얘기한 거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만 해요. 저 착한 행동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한 행동을 스스로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은 그냥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오늘 얘기하는 뉘앙스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약하다라는 등식하고 같다라는 것도 알아서 그런 얘기를 싫어해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착하다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착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성의 판단이 하나 있고요. 이성적인 판단인 경우는 나는 어떻다, 이렇다는 판단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성의 판단 말고 본능의 마음이 판단 내린 영역이 있어요. 나는 착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본능의 마음에서는 난 착한 행동한 거야. 그러면 상대가 그런 행동 안 하잖아요. 나는 상대가 나한테 잘하든지 안 하든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착해서 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그러죠? 난 대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안 바라지만 마음의 본능의 부분에서는 다 카운트를 해요. 내가 요만큼 했는데 저 인간이 얼만큼 했지? 이거 다 카운트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들요. 그게 어떨 때는 의식이 없어.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의식에서 못 참겠다고 생각할 때확 성격이 변하면서 분노가 튀어나오면서 난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니 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 뭔가 마음이 약간 뭔가 불편한 것 같고 이런 게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은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테 그야말로 남을 위한 행동,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슷하지만은 남이 나한테 요구하는 걸 거절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절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이 나한테, 배우자가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들을 그냥 참고 지내는. 아까 첫 번째 부인 같은 게 남편이 밥 먹고 나서 기분 안 좋으면 그 착한 부인한테 막 찌그러뜨려 놓잖아요. 이건 부당한 대우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용납하는 경우. 이것도 착한 거로 카운트를 내요. 근데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는 이게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부인이 남편한테 일일이 다 간섭해요. 라면 먹지 말아라. 건강이 나쁘니까 술, 담배 하지 말아라. TV 보지 말아라. 예. 옷 그거 입고 나가지 말아라. 다 얘기해요. 엄마들도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다. 근데 이런 부인이 어떠냐면은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은 하나 투자 없고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거 뭐냐면 다 가족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인들인 경우는 가족을 위한 일에서 그 행동을 할때 만약 남편이 라면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은 죽기살기로 싸워요. 실제로는 상대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본인이 가족의 행동을 통제하는데요. 인간이 제일 고통 중에 하나가 내 행동을 누가 지배하는 듯한 거예요. 특히 남성들인 경우는 내 행동을 엄마가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못하든지 하면 강한 분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는 분노를 일으키는데 본인의 뇌는 이거를 착한 행동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은 너무 분노가 나오는 거야. 근데 배우자는 지금 이미 당했잖아요. 그 분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착한 거라고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저희 집사람 관계에서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저도 예. 자기 주장 잘 못하면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우리 아내, 웬만한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다 참지, 이제 이러는데,
싫은 얘기했다가 싸웠다가 깨질까봐 얘기 못하는 건데 내가 참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이제 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착한 행동이라는 건 제가 뭐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지만은 실질이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행동의 총량이 배우자나 관계를 맺는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지 무조건 악하게 행동하라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막 차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난 그걸 모르고 계속하면서 관계가 망쳐지는 걸 어떻게 막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무조건 착해라는 아닐지 몰라. 효율적으로 착해라가 아마 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또 해보니까 요근래는 별걸 다 MRI를 찍어요. 요즘은 사랑도 MRI로 찍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제 MRI를 찍었어요. 찍었더니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어떤 남을 위한 행동하고 남한테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 뇌를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쾌감을 일으키는 그 보상 위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남한테 기부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그 행복감이 아니라 전두엽 부분도 같이 활성화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뿌듯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부하는 사람이 사실 기부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 기부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부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뇌는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이. 그래서 우리 뇌는 남한테 뭘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 정도가 적당하고 알맞게 있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또 착한 행동만 일부러 어떤 사람들인 경우는 길러지는 과정에서 착한 행동이 강화가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얼굴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해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동생이 착하게 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얘 착하지 하고 얘한테 그걸 갖다 인정을 해줘요. 이런 거는 이 아이가 생존할 때는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언니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데 나도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른들의 칭찬받고 착한 행동은 또 우리 인간사에서 굉장히 보상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게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되든 이렇게 이타적이고 남을 위한 행동에 대한 것은 우리 인간들한테 널리 퍼져 있고 굉장히 유익하지만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타적인 행동이 역으로 자기를 이제 아프게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